안녕. 로하. 오늘은 목요일 컨텐츠, 매주 나오는 목요일 컨텐츠 라방입니다. 그냥 근황 토크하고 제 계획 들려드리고, 일단 저의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제가 녹음실에 있는 사진과 이렇게 메이크업도 자주 받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곡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기 안 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재밌었던 일들과 지금 저의 상황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다행히도 등 쪽, 엉덩이 쪽만 살짝 박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 가고, 그래서 입원을 2주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그냥 그 안에서의 재밌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황 토크 겸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제가 입원을 하고 5인실에서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 사실. 왜냐면 제 또래도 저는 힘들고 어쨌든 할머니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밥을, 커튼을 치고 밥을 먹다가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께서 반찬 투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이 없다고. 김치가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냐고. 제가 그 얘기를 캐치해서 엄마한테, 엄마 김치 보내줘. 김치를 내가 드려야겠어 해서 할머니분들께 김치를 나눠드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여기 옆방, 옆에, 옆칸에 입원하게 된, 네,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커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할머니들이 문을 그냥 여시는 거. 근데 여시면서 뭐 과일도 깎아주시고 떡도 주시고 뭐 꽃감도 주시고 막 이러셨는데, 네,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분들과 얘기하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너무 떨렸죠. 그래서 할머니분들이랑 너무 잘 지냈어요. 얘기도 하고. 근데 웃겼어요. 뭔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간호사분들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일단 병실분들 모르잖아요. 할머니들은 아예 모르시니까. 무슨 일을 하길래 밥을 잘 안 먹냐. 아,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 트로트 하냐. 이러셔가지고. 아니에요. 혹시 신승훈 아세요? 이래가지고. 네. 알지 해서, 아, 그 회사, 저희 회사 대표님이 신승훈 대표님이시고 저는 거기서, 네, 데뷔를 하게 된 가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름이 뭐라고요? 로이? 로지? 뭐 이러다가 로시다 이러니까 막 따님들한테 전화하고 아드님께 전화하고 막 내 딸이 안다 그랬다, 내 딸이 막 복면가왕에서 봤다 그랬다, 자기들이 늙어서 잘 모르지만 봤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짬바라나? 약간의 이게 쌓이니까 제 또래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챙겨드렸어요. 저기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해서 커피 드리고 마실 거 드리고 뭐 먹을 거 드리고 하면서, 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었죠. 그러더니 이제 점점점 용기를 내주시더라고요. 커튼 뒤에 있던 동생이 있는데, 그림을 하는 동생인데, 네, 저를 몰랐나 봐요. 근데 제가 할머니랑 얘기하는 걸 커튼 안에서 듣고, 커튼 안에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약간 티타임 시간이 있어요. 아침 먹고 점심 치료받기 전에 타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한 곳으로 모아요. 같이 막 떠들어요. 막 이쪽 바닥은 어쩌고 막 살 빼는 거 너무 힘들고 막 대표님 얘기도 하고, 저의 그래야 공감대가 조금 맞으니까 트로트에서 누굴 좋아하네, 뭘 하네, 막 저 트로트 가서 누구 본 적 있어요? 막 이러고, 누구랑 저 마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오히려 미안하지만, 동생과 같이 지냈던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또래보다 할머니분들이 편했다는 점. 할머니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16층에서 1층까지 막 짐 같이 옮겨주시고, 그래서 통원 치료할 때도 할머니께, 할머니 저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뭐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해서 같이 앞에 파리바게뜨 가서 티타임 또 하고 얘기 좀 하고, 네,
이럴 때 아니면 어떻게 봬요? 이것도 진짜 또한 정말 감사한 인연인데. 네. 그래서 나중에 저 테레미 나오면 꼭 봐달라고 말씀 들었어요. 노래 불러달라고? 내가 했던 커버곡을 불러볼까? Beautiful eyes, beautiful memories 내 가슴에 이야기 때로는 틀리고 우습고 어리고 바보만 같던 날 마주보며 웃을 수 있어 Ocean view is good 날 화려한 조명 Blue light Last summer ocean view Ocean view foo. That's bad girl That's poor boy 나도 너를 좋아하고 있어 바보야 괜한 심술 부릴 때도 넌 alright 이렇게 볼 때마다 넌 느리게 가는 구름 같아 스윗해 보이는 너의 눈에 자꾸 비가 내려요 Stay intimate like you a little to wonder it up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through I want you so want you so say it through I worked my whole life just to get right just to be alive everything I need is under everything I need is underground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겐 어려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울고 싶을 땐 울어버리고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마 밤하늘에다 나를 넌 그려봐 내가 만드는 나의 별자리 아무도 지우지 못할 나만의 빛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최신 근황. 제가 최근에 OST를 일단 녹음을 두 곡을 했습니다. OST와 저의 신곡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곡 5월 달에 나옵니다. 이제 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물리기 없습니다. 알았죠? 5월에 나와요. 제가 5월이 아닐 시에는 머리 민다고? 왜 내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5월에 안 나올 시에 했더니 저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때? 아. 저의 근황들과 계획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의 목소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곡 기대하시면서 네. 답답해 하시면서 한 달만 좀만 참아주시고요. 네, 저 신곡으로 꼭 좋은 노래로 찾아뵙고, 네, 앞으로도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로시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매주 목요일 로시TV 업로드 기대해주세요. 다음주는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